감사합니다. 7시 41분. 오늘은 수술 3일차고요. 어제는 잠을 그래도 좀 잘 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상하게 똑바로 누우면은 발이 좀 아파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앉아서 자요. 오늘 한번 무통 끊어볼까 봐요. 우와, 볼이 진짜 터질 것 같아. 며칠을 수액을 계속 맞으니까 너무너무 부어요. 엄마, 너무너무 부어. 괜찮아. 나 지금 괜찮다고? 어떠세요? 부을지 안 부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괜찮은데? 근데? 손가락 왜 이렇게 붓는 거야? 보스도 괜찮아. 붓긴 했는데 엄마 눈에 안 입으면 누구한테 입어? 사람들한테 입어. 그럼 전 씻고 와야지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 약 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있으니까 식사하시고 드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역시 병원은 아침에 바쁘군. 귀엽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약 먹어야 돼서. 아, 당연하지. 뭐야? 김치국 아니야? 입덧을 하면 이런 느낌일까? 입덧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우리 엄마 먼저 먹어. 너무 맛없지 않네. 안녕. 술 많이 줄었네요, 어제에 비해서. 네. 네, 이건 뭐죠? 말은 꺼주 좀 더 주세요. 오늘도 좀 짧게요. 진짜 뼈 안 부러지게 조심하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뼈가 좀 나와서 유지하고 내일이면 이제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 그렇게 아프지. 오. 세상에 드레싱 성공. 누가 무통 끊을 생각했지? 진짜 감사하다, 감사해. 다리 삭히는 주사였습니다. 약에 취해 있는데 약을 하나를 더 먹었네요. 내 감기약 한 100개 때려 넣은 기분이에요. 나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어. 제가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너무 감동이다. 그러니까 엄마 고민하고 이것까지 밖에서 이제 안 잘 못했구나. 네가 별로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서. 진짜.
진짜 대박. 잘 먹을게. 엄마가 인사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마주치면 꼭 더 밝게 인사할게요. 이런 상태라 사진도 꼭 그러니까. 그치? 제리 제리. 저 지금 머리 감기 도전할 거예요. 떡이 져가지고 이 휠체어에 앉아서 이걸 젖히고 머리를 감습니다. 저희가 또 경력직이어가지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아자자! 들어오십시오. 천천히 와, 천천히. 꼬마꼬마. 어머, 내가 한없이 내렸구나. 거기가 그때 좀 아팠을 거야. 그러면 옷은 갈아입어야 되겠구나. 어쩔 수 없어. 우선 있어. 예! 지금 막히고 그냥. 머리가 너무 무거워졌어. 나 머리 좀 힘 빼봐. 아니 힘 빼. 엄마 대고 있어. 그래. 엄마는 잠깐이니까. 아니 연이 웁니다. 잠깐만. 엄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마음이 급해. 아 벌써 시원한데? 아픔이 잘 안 나. 머리 좀 받쳐봐. 머리 좀. 내가 한 손으로 잡았어. 너무 힘주지 마. 진짜 환자 같네. 그렇지, 환자 못 가보니까. 더 낫냐, 그렇게 하는 게? 응. 머리 좀 잘 맞춰봐. 아, 죽어, 나. 나 티스크 터져. 에? 진짜? 차가워? 응. 조금만 참아. 린스 안 하면 돼. 여기 안쪽에? 아, 린스 하지 마. 목 부러져. 자. 엄마가 붙였는데도 그래? 엄마가 점점 떨어지니까. 아, 너 잠깐만, 너 힘 빌어 줄 수 있어? 엄마 못해 못해. 아, 못해 못해. 하지마. 아 무거워. 하지마. 엄마가 잡았어. 하지마. 엄마 물이 다 흘러. 아 시끄러워. 이렇게라도 쉬는 게 더 낫지 않냐? 아 너무 무거워. 네가? 아 됐다. 아 쉬워. 네, 시도 잘 해본 것 같은데. 어디가 부족해? 안 부족해 안 부족해. 알았어. 지금 안 아프지? 이제 그만 엄마.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만. 아니요 밑에. 손을 쉬세요. 됐어 됐어. 고생했어. 그래도 단발이다 다행이다. 아 됐다. 어떻게? 대면해? 어. 웃음을 안 갖고 왔을 것 같아. 멈춘다 생각은 없다. 멈춘다가 사투리인가? 어. 좀 시원하니? 아 완전. 아이, 허리야. 나도 니즈까지 못 했겠다. 내가 효녀지. 어. 엄마 됐어 이제 그만해. 엄마. 엄청 빨리 끝났어요, 단발이랑. 머리 감기 끝! 우와, 떡볶이랑 김밥이랑 이렇게 나온 거랑 먹을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속이 너무 울렁거려가지고 힘들었는데 무통을 끊으니까 또 마법처럼 울렁거리지 않네요. 오늘 저녁은 뭔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4개씩 먹어야 돼. 먹을게. 김계란이 응? 응. 눈이 내렸어. 나 무통 맞은 이후로 끼니를 제대로 챙기는 게 처음인 것 같아. 입맛을 되찾았습니다. 수술 3일차 성공! 무통을 끊었더니 입맛이 갑자기 돌아가지고요. 아까 우리 재동이가 준 도넛을 먹고 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잘했어요. 로투스. 맛있다. 크림 브룰레. 디람수. 제리 제리. 안녕. 아직은 고통이 그래도 좀 있답니다. 하지만 참을만 하고 수술 첫날에 비해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 오늘은 대만하는 날. 아직 몰라. 오늘은 아직 몰라. 대만하는 날. 평소 같으면은 모를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우선 저는 내일 방송이 있기 해야.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돼서. 그래서 오늘은 확신에 태어나는 날.
숙전약을 먹어보아요. 없어. 우와, 나 코도 부었구나. 아, 귀여워. 쿠키가 많이 빠졌쥬? 아직 있긴 한데. 소감이요? 안녕하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복숭아뼈에서 피 뽑은 건 또 처음이네. 하나도 핏줄이 없어가지고. 복숭아 안 쪄. 여기. 너무 아팠어. 눌러줘. 잠깐만. 헐. 맨날 아픈데. 진짜 감동 덩어리들이에요. 이걸 또 문 앞에다가 두고 가신 제독이시랍니다요. 이게 뭐랑? 베이글이다. 아, 나 베이글 진짜 좋아하는데.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엄마도 먹습니다. 일단은 생일이었거든. 생일이 됐거든요. 그 시간은 30분으로 빨리 오셔서 엄마가 이렇게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요. 내일 방송이 있어서 우선 퇴원하고 드레싱을 매일매일 와서 받기로 했어요. 방송 덕분에 퇴원을 하는 건지 방송 때문에 퇴원을 하게 되는 건지 오히려 좋기도 하고요. 끝난 듯 끝나지 않은 병원 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과도 좋게 나와서 아주 다행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